안녕하세요. 태행릴리 사무장 장민실입니다. 날개 달린 장수에 대한 전설이나 설화는 제주섬 여러 지역에서도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 태행릴리는 실제로 날개 달린 장수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된 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지 삼촌과 함께 날개 달린 장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마을 태행릴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지 삼촌, 어디 감수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날개 달린 장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서물입니다. 길이가 300m, 폭 40m, 수심이 7m에 이르는 큰 하천 호수로 제가 어릴 적에는 이곳에서 장어도 잡고 물놀이도 했었지요. 이곳은 진흥가원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먼저 감귤을 재배한 곳이지요. 1830년부터 산귤, 유자 등을 재배했고 지금의 밀감은 19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밀감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불렀지요. 감귤 농사를 지으면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 날개 달린 장수의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주위에 돈백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고 구상나무와 노송이 웅장한 숲을 이루어 감귤의 황금빛과 조화를 이루어 경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노지 삼촌이 들럭머리에 도착을 했군요. 용이 승천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여 들럭머리라고 합니다. 높은 절벽 사이로 파도라도 칠 때면 승천하지 못한 용의 울음 같은 괴음이 들려와 옛부터 용왕님 제사를 지냈던 장소이기도 하지요. 서수사장입니다. 이곳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 태평양 전체를 품은 듯한 형체에 감탄하게 되지요. 제주도 특유의 검은 모래 사장이 있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옥돔 자리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노지 삼촌, 여기 경치 완전 좋지에 손 한번 흔들어 줍서. 지금 노지 삼촌이 향하는 곳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 고냉이소입니다. 가정이나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면 액땜을 위해 늙은 고양이를 던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풍습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요. 노지 삼촌이 우리 마을 여행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청년회장 되게 힘드네요. 아이고, 노지 삼촌! 청년회장이었구나! 아이고, 고생이 많수다! 마을 소개하느라 폭삭 속았수다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날개 달린 장수가 태어나고 살았던 태행릴리였습니다.